안녕하세요.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수입차 긴급 속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수입차 시장은 혼돈의 상태입니다.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유럽 수입차 복스바겐, BMW, 벤츠, 아우디, 현대 기아 자동차 등이 공장을 폐쇄 조치를 하였습니다. 국경 역시 폐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26년 동안 근무를 하는 동안에 IMF가 온 것이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저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정보를 취합해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입차가 어찌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수입차 재고가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매를 생각하시는 소비자분들은 프로모션 너무 보지 마시고 재고가 있을 때 구입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벤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수입차 고급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벤츠 본사의 발표에 따르면 2주간 이 독일 공장을 가동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단순 2주간 공장을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한 파급력이 꽤나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 센터의 부품 수급이 늦어지면서 이 AS 기간이 분명히 길어질 것이고 신차는 공장이 2주간 딜레이 될 경우 우리나라에 입항되는 것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신차 수급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곧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을 못 받는 고객도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 부양책으로 일시적으로 개별 소비세를 6월까지 인하를 현재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차가 없으면 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BMW 같은 경우도 현재 배가 3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벤츠 뭐 모든 수입차가 역시 제가 마찬가지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수입차 구매에 있어서 뭐 색상이라든지 시트 때문에 대기하거나 한두 달 연기하던 고객들이 어쩌면 지금 이 재고로 구입하는 게 오히려 돈이 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으로 코로나 사태는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제 벤츠 본사에서 2주간 공장을 폐쇄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더 길어질 경우 앞으로의 수입차 시장은 굉장히 큰 혼동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 3월에 개별 소비세가 인하하면서 이 벤츠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 가격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정확한 가격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은 벤츠만을 취합을 했습니다. 하도 급해서 다음 주에는 BMW 등 제가 입항 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 인증된 차량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C220D 디젤 모델입니다. 포메틱 아방가르드입니다. E220D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CLS 300D AMG 라인 CLS 450 포메틱 AMG 라인 GLE 300D 포메틱 이 4월 초쯤에 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GLC 220D 이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제가 봐서는 6개월 정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며 그리고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벤츠의 이 재고량과 나갈 수 있는 색상 이런 거를 제가 좀 알려드릴 테니 많이 참고하시고 꼭 제 말 명심하십시오. 너무 뒤로 미루다 보면 6월까지 개소세 분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넘어간다면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프로모션은 지금보다 풀릴 것 같지만 재고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딜러사 간에 서로 재고가 없습니다. 아주 귀합니다. 프로모션 줄여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제가 현재 프로모션은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재고가 없으면 프로모션은 반드시 줄어든다는 게 제 26년 동안의 경험입니다. 자, 그럼 어떤 차들이 어떻게 있는지 먼저 오늘은 벤츠를 보고 다음 주엔 BMW 등 여러 가지 차종에 대한 재고량을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츠의 3월 20일분 기준 재고표입니다. 재고표는 그저 참고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재고량의 이 대수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대수는 정확히 넣지 않았지만, 지금의 현황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지금 나가는 차종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표기한 것은 상담이 가능하고 재고가 있고 판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녹색은 이 상담이 가능하고 재고가 없지만 이 판매 대기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까만색 같은 경우는 역시 대기 상태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까만색 이게 좀 대기 상태가 조금 더 오래 걸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클래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클래스 A220 2020년식입니다. 화이트 블랙, 데님 블랙, 데님 블루. 차량 가격 정확히 제가 표기했습니다. A220 세단 화이트 블랙입니다. 차량 가격이 있고요. 그리고 CLA 클래스 녹색으로 되어 있죠. 이거 대기 상태입니다. 그리고 C200 19년식 모델이 있습니다. 19년식은 유료 시트가 295만원이 추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220D 포매틱 익스클루시브 AMG C43 나와 있고요. E클래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E클래스 E300E 화이트 있습니다. E300 포매틱 AMG 라인 블랙 블루, E300 포매틱 익스클루시브 화이트 실버 색상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GLC 보도록 하겠습니다. GLC 300 포매틱 색상 나와 있죠. 쿠페는 현재 이 대기 상태입니다. GLC 300 포매틱 쿠페 같은 경우, 실버 같은 경우는 현재 아주 국소량이 남아 있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 대기 상태가 되겠습니다. GLE 보도록 하겠습니다. GLE 현재 조금 대기 상태입니다. AMG 라인 있고요. SLC 250 실버 색상 있습니다. CLS 클래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CLS 300D, 450, AMG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S 클래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S350D 포매틱 2020년식 대기 상태. S350L, 560E, 560 포매틱 AMG 다 출고 가능합니다. G클래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G클래스 63 AMG 모델입니다. 63 에디션 모델 역시 대기 상태입니다. GT 63 포도 같은 경우는 현재 바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옆에 가격이 전부 나와 있으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스크린샷해서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 벤츠의 재고량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아주 굉장히 귀한 자료인 만큼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BMW 아우디 수입차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